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결혼식 시즌이잖아요. 근데 항상 결혼식 갈 때마다 하객룸 뭐 입지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사두면 고급지게 두고두고 입을 수 있는 브랜드들만 딱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쓰숑. 첫 번째 브랜드는 핀란드 브랜드인 이바나 헬싱키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라인으로 옷을 예쁘게 잘 뽑아내는데 한소희 서예진님 입었던 원피스가 10만원대라고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게 핀란드 정원의 생활을 모티브로 한 원피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연아 님이 유퀴즈 입고 나왔던 원피스도 인기가 엄청 많은데 크롭한 기장의 자켓에 큼직한 진주 단추와 퍼프 소매, 둥글려진 카라가 귀여운 느낌도 주는데 A라인 스커트라 골반 라인도 예뻐 보이고 롱한 기장이라 다리 라인도 적당히 가려주면서 고급져요. 이게 또 긴팔 버전도 있어서 손민수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완전 제 취향인 게 저는 좀 깔끔하지만 캐주얼하고 좀 미니미한 기장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도 올블랙인데 진주 단추로 너무 밋밋하지 않게 하고 벨트로 라인 잡아주면서 포켓까지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 이 원피스는 시키니 화려하게 수놓인 원사에 브로치 단추로 블링블링 포인트 너무 귀엽죠? 여기가 결혼식 이브, 피로연, 돌잔치 요럴 때 입어도 좋을 만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요런 건 깔끔하면서 어깨 리본 포인트로 귀여움 한 스푼. 이건 전체 장미 모양 자수에 시키니 들어가 있어 움직일 때마다 차르르르 빛나서 조명 아래에 있으면 엄청 예쁘고 또 웨딩 스냅사진 찍을 때 예쁠 것 같은 요런 원피스들도 있어요. 두 번째 브랜드는 딘틀인데요. 하객 패션, 오피스룩으로 유명하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생각보다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트렌치코트, 좀 투박한 느낌이 많은데 이런 건 큰 카라, 벌룬 소매, 벨트로 허리라인 조여서 풍성한 A라인 핏으로 여성스러운 느낌인데 안에다가 이 셔츠 원피스 같이 입으면 너무 딱이겠다 싶었어요. 더블 벨트와 풍성한 벌룬 소매가 너무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 자켓은 제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건데 양 사이드에 코르셋 디테일로 핏 조절 가능해서 자칫 심심할 수 있는 자켓에 포인트를 준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건 하객룩뿐만이 아니라 데일리로도 좋겠죠? 그리고 이 데디핏 자켓도 이렇게 와이드 슬랙스랑 매치하니까 너무 시크하고 멋진데 뒤에 트임이 유니크한 포인트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평소에 활용하기 너무 좋죠? 그리고 이 셋업도 너무 예쁘죠? 플리츠 스커트가 자칫하면 또 너무 스쿨룩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엣지 있는 라인의 베스트로 고급미까지 더해서 스타일리시한 느낌 가득해요. 세 번째 브랜드는 그레이스 유인데요. 제가 작년에 여기 패딩을 입고 사진을 한번 찍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정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브랜드는 뭔가 정원이 있는 주택에 사는 아가씨가 입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번에 새로 나온 새하얀 숄코트를 봤는데 이번 트렌드가 또 숄, 케이프잖아요. 트렌드랑도 잘 맞고 비조정식으로만 고급지게 포인트 돼서 이 옷을 입고 다니면 어머 저건 뭐지 하면서 모든 시선이 다 꽂힐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카멜 코트도 캐시미어 울 블렌디드 돼서 소재부터 또 고급진데 이 케이프가 또 탈부착이 돼서 케이프를 붙이면 또 우아한 느낌, 또 케이프를 떼면 데일리한 느낌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너무 탐났고 이 롱한 기장의 트렌치코트도 라인이랑 플레어를 잘 살려줘서 페미닌한 느낌 제대로 살려주고 이 자켓도 카라가 큼직하면서 개방감이 있어서 또 얼굴도 작아 보일 것 같고 전체적으로 엣지 있게 떨어지는 라인에 스커트는 또 풍성하면서 진주가 달려있어서 정말 고급지죠? 또 이런 흰껌 조합은 유행도 안 타서 한번 좋은 걸로 사두면 또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데 특히 하의가 스커트처럼 보이는데 이게 또 팬츠더라고요. 그래서 또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고 이런 자켓 원피스도 오프숄더 라인으로 목선이 딱 보이면서 페미닌한데 과하지 않은 디테일이라 하객룩으로도 딱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브랜드는 샤틴인데요. 이미 하객룩 브랜드로도 유명하죠? 배우 조보아님이 10월의 신부가 되잖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셔틴이랑 함께 화보를 또 찍었는데 하객룩으로도 손색 없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자켓도 카라가 또 탈부착이 가능한데 화이트 컬러의 홀 베색 포인트로 우아한 느낌을 주고 A라인으로 자연스럽게 무릎 아래까지 오는 기장에 밑단 수술 포인트도 있어서 자켓이랑 또 함께 입으면 단정한 느낌이 들어서 격식 있는 자리에서 깔끔하게 돋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0% 할인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니트 소재로 편한 라인 베색 니트 원피스도 8만원대로 괜찮아 보였고 또 이런 건 소매가 시스루 벌룬으로 들어가 페미닌한 느낌 물씬 나는데 유행도 안 타는 디자인에다가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로 딱 포인트 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소매가 너무 비쳐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자인도 있는데 봄, 가을에 입기에 딱 좋을 것 같고 좀 더 격식 있는 느낌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라 형태로 된 원피스도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브랜드는 브라이드 앤 유인데요. 이미 웨딩 하면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는 브랜드로 라인을 살려주는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많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이런 트위드 세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은은한 골드메탈사가 섞인 딥한 컬러감이 고급져서 보자마자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아 갖고 싶은 거 너무 많네. 이건 김연아님도 입으셨다고 적혀있는데 V넥 와이드 카라 셔츠로 목선을 예쁘게 보이게 하면서 비스트의 원피스를 레이어드한 듯한 드레스인데 플레어 라인이나 허리도 잘 룩해보여 예뻐요. 컬러도 세 가지에 여름 버전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또 여기서 결혼식 이브 드레스를 구입하는 신부님들도 많은데 이런 건 스퀘어넥이 곡선 쉐입에 스커트가 튤립 모양이라 독특하면서 고급져요.
싶어요. 너무 좀 골절사한 느낌이라 부담스러운데 하시면 좀 더 모던한 느낌의 이런 원피스도 있고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을 찾으시면 이런 원피스도 있는데 머메이드 라인의 무릎 위 기장으로 더 캐주얼하면서 허리에 얇은 벨트가 있어서 라인도 예쁘게 살려주더라고요. 이게 또 컬러가 여러 가지로 나와서 나는 하객룩으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말고 다른 컬러로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가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라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꿀팁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청담동에 매장이 있거든요. 시즌오프 세일할 때 노려서 쇼룸 가서 직접 입어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 그 다음 브랜드는 루캐스트인데요. 컨템포러리하게 데일리로 입기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깔끔한 화이트 셔츠에 이런 가디건 하나만 툭 걸쳐도 멋스러운데 넥라인의 커팅 디테일과 홍단추를 사용해서 유니크한 느낌이 좋았는데 가격도 5만원대라 합리적이고 활용도 좋은 트위드 세트 찾으시는 분들은 또 이런 셋업. 울 혼방 소재에 딱 깔끔 클래식한 핏이라 선택해보셔도 좋고 이건 나시 원피스의 자켓 세트 제품인데 배색 라인으로 좀 더 캐주얼한 느낌 들면서 핑크, 화이트, 네이비 다 예쁘더라고요. 또 이런 원피스도 메탈사가 혼방된 트위드 소재라 반짝반짝하면서 진주 버튼과 H라인으로 깔끔 고급 느낌이라 하나 사두면 유용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사두면 오래오래 뽕 뺄 수 있는 하객룩으로 선택하기 좋은 브랜드 6개를 추천해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찾다가 지금 장바구니 몇 개가 담겨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갖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예쁜 하객룩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의 옷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또 저한테 이런 거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안녕!